자,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골목대장 발언 이후 다시 사과 발언이 이어지면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사과의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문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거를 행사한다 그러면 그 사유지 맹지에 대한 주인의 권리보다도 못한 그런 골목대장 같은 권한, 막가파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너무 그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한몫이 호소드립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 24일까지입니다. 만약에 후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영수 후보자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자, 추미애 대표가 저런 발언에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을 향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뭔가 좀 파란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 축은 뭐냐면 호남 민심입니다. 네. 호남 민심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와주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선 참패 이후에 당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당이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자신들의 존재감을 살리고 또 강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호남 민심과 이 두 번째 게 너무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잘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첫 번째 이제 호남 민심 그쪽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조금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사과에 대해서 그리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 받아들인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양새가 좀 갖춰졌죠. 네. 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네. 또 그 발언의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으로 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르면 이제 내일 아마 표결을 하게 될 텐데, 그 지난번 그 헌재 소장 이 표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 투표에 맞기되 분위기는 헌재 소장보다는 조금 더 그 통과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꽉 막혀서 이제 인사 정국이 정말 꼬여서 안 풀릴 것 같았는데 추 대표가 저렇게 수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인준 정국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도와주면은 확 물꼬가 튀게 될지. 근데 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저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사법부의 작용화 네. 가능성을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반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상당히 반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쪽에서 만약에 반대표가 꽤 나온다면 이것도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법부 공백 사태 이걸 너무 좀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며칠 뭐 대법원장 없다고 뭐 어떻게 되냐. 뭐 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SNS에 사법 개혁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추 대표가 사과를 하기 전에 이미 남긴 글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과하기 전에도 이미 뭔가 좀 손잡고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명분만 서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국민의당도 있었을 겁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그렇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 김희수 헌재 후보자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는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나 결정권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은 한 번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앞에서는 뭐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며칠 공석이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지만 저를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이 며칠 비는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박지원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도
요건만 맞춰지면 협력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했죠. 허 처장은 지금 이거 뭐 사법부 공백 사태가 너무 과장된 거다 그런 지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 누구 때문이다라고 좀 책임 공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으로 더 책임이 물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법조인 시각과 이 언론의 시각이 좀 다른데요. 예. 대통령 공백까지도 경험한 국민들 아닙니까?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네. 탄핵에 따른 이제 대선 조기 대선도 그러네요. 네. 사법부 공백보다 대통령 네. 공백도 경험한 그러니까 국민들인데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부의 어떤 안정성을 그 이제 중점에 놓고 본다라면 공백 없이 수장을 임명해 주는 것이 더 이제 순리에 맞는 건데. 네. 그런데 그 공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에 가 있고 여야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화답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조금 그 김희수 현재 소장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대표의 오늘 사과 발언은 어쩌면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출국을 앞두고 대국민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호소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저 화면을 보면서 네. 윤 수석이 지금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고 그렇죠. 뭔가 좀 급하게 막 준비가 네. 된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항상 이제 단정하게 그렇죠.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요 수염도 좀 면도를 안 한 상태예요. 그 얘기는 어제 이제 윤영찬 홍보수석이 예정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건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아마 저 호소문 발표가 지금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추 대표의 사과와 청와대 교감설은요. 네. 저는 100%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저런 발표가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백브리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윤영찬 홍보수석이 저렇게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백브리핑 얘기를 좀 보면 한 기자가 묻습니다. 추 대표 사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문제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잘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유의 얘기를 해요. 네. 믿습니다. 잘 처리해라. 잘 처리될 것은 믿습니다는 얘기. 그건 뭘까요? 그거는 무언의 압력인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밑바탕에서 청와대 핵심들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한 건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추미애 대표가 막 그 땡깡벌을 할 때는 막 이렇게 라이브로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사과 발표할 때는 써오셔가지고 네. 이제 유감입니다. 이렇게 보고 읽었다는 겁니다. 불발 발언을 막기 위한 거군요. 글쎄요. 불발 발언을 막기 위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종철 원내대표는 그 사과 자체는 좀 미흡하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네. 저는 뭐 저 대통령 입장문 형식으로 지금 네. 발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입장이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쓰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투 한자인데요. 그거 좀 쓰지 말자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운동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건 별개로 하고 저렇게 입장문을 내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겠다 이런 네.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가 특히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또 부결시킨다면 그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계속 부결, 낙마로 가면 그것도 역시 국민의당의 생존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